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러시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따르 따스 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공업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상세히 전하면서 김정일 용도자께서는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덫을 맞는 2012년에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국가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려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말씀하셨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주황동물원을 현지 지도하신 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58돌세 즈음에서 여러 나라 신문 통신이 특집했습니다. 캄보자 신문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게재한 기념 글에서 지금으로부터 근 60년 전 조선인민은 미제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승리는 김일성 주석의 비범한 군사 전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신문 나이지리언 오브저버는 김일성 주석께서 내놓으신 천변만화의 다양한 전법들은 그의 시야말로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높이 칭송했으며 이 나라의 아까페 통신은 김일성 주석의 위대한 전승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거룩한 자옥은 사회주의 이강산의 영원히 빛나리라가 운산군 좌리협동농장에 건립됐습니다. 주체 50이 1963년 7월 몸소 이곳 농장을 찾으시어 농장에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오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서 모자이크 벽화를 정중히 건립한 이곳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알곡 생산을 늘여 경의하는 장군님의 강성국가 건설 기업을 충직하게 받돌아갈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최영림 총리는 황해남도 큰물 피해 정령을 현지에서 여회했습니다. 총리는 청단군 청정리와 신평리를 비롯한 피해 지역들을 돌아보고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황해남도에서 큰물에 의해서 파괴된 저수지들, 시설물들과 침수된 농경지들을 복구할 때 대한 문제, 위원회, 성중앙기관들에서 피해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됐습니다. 총리는 이에 앞서 온천군 운하 금당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서 알곡소출을 높일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군 63돌세 즈음에서 김일성 상대 작품 대집단 체조와 예술이 1일 저녁 평양의 풍치수려한 오리를 경기장에서 성대히 개막됐습니다. 김기남 동지, 최룡희 동지와 강농수 부총리,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인민군 장병들과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막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과 외국 손님들이 공연에 초대됐습니다. 안동춘 문화상의 개막연설에 이어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당의 선군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국가 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는 천만 국민의 투쟁 모습을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감명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고대한 입체적 공간에 현대적인 음향, 소리와 은광장치들, 아름다운 율동과 기백이 변화무쌍한 배경대 등으로 황홀한 예술의 신비용을 펼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아리랑은 선군 조선의 불패의 위력과 주체 문화 예술의 발전 면모를 힘있게 과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 상계관 작품 이혼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각계층 인민들과 함께 재정성 일꾼들 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 텔레비전으로 선군시대의 그 기념비조 골작인 이혼극 오늘을 추억하리가 방영되었는데 이 이혼극을 본 여러분들의 그 심정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혼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우리 선군시대 일꾼들이
과연 어떻게 일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국은 보통날 내사로운 때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이 이 생사기로의 운명을 판가리 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일꾼들에 대한 문제를 기본 주제로 하는 작품입니다. 다 보았지만 고난 앞에서 주저앉는 일부 일꾼들이 발전소 건설은 그만두고 원천을 이용해서 관광지를 꾸리자고 제기하자 이 군당 책임비서는 다른 길을 가르치면 직선으로 붉은 길을 내리고 이런 섬찟한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당정책 관철을 중도 판단하는 길은 이 원수들이 바라는 대로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종말의 길이라는 것을 영국은 우리 모두에게 준열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도 일꾼으로서 영국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동생을 만나는 장면인데 자기가 책임진 철탑 문제를 감히 격려하는 장군님께 보고 올려 해결하려는 광초는 주인공에게 있어서 도절하고 비열한 인간인 것입니다. 어쩌면 한 제도에서 똑같은 사랑과 믿음을 받으며 성장한 어느이가 이렇게 판이한 모습으로 되었는지 어떻게 돼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제가 걸머줘야 할 짐을 장군님 어깨 위에 더지르는 그런 무엄하고 배은망덕한 인간으로까지 되었는지 정말이지 인간이 양심과 우리 문제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혁명 임무에 대한 일꾼들이 책임성이고 밑부리는 다름 아닌 인간이고 도덕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정책 관철에 대한 결사의 정신이 신념이라면 그 신념의 밑바탕에는 바로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운동을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인간의 양심 문제가 깔려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강철은 자기 군면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런데로부터 강철은 군중에 올려선 갈로비로 젖을 먹어 키워준 어머니 뜻을 거역한 그 불려막스간 인간으로 된 것입니다. 영국을 보면서 과연 나 자신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슬그머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키워준 당의 은혜를 순간도 잊지 않고 당에서 바라는 그런 일꾼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기에 자신을 깡그리 다 바쳐가는 주인공처럼 살려는 결의가 더욱 굳어졌습니다. 최근 장편 소설 불타는 바다가 새로 창작됐습니다. 소설은 지난 저국 해방 전쟁 시기 단 네 척의 오래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어를 격침시켜서 세계 해전사의 기적을 창조한 우리 해병들의 자랑찬 위훈과 그 불패 힘의 원천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창작하면서 김근옥이 비롯해서 해상전투 참가자들을 여러 명이나 이제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네 척의 오래정을 가지고 적 중순양함을 까부실 수 있은 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이께서 안겨주신 백두산식 전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서 가지고 이 소설을 창작했습니다. 세계 어머니전 모기기 주간에 즈음한 행사가 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시안의 보건 일꾼들과 주조 유엔 아동기금 대표부, 세계보건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 연설에 이어 주조 유엔 아동기금 림시 대리대표와 세계보건기구 림시 대리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엔 아동기금에서 해마다 8월 주를 세계 모기기 주간으로 정하고 모든 나라들이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 데 대해 언급하고 주간 활동을 통해서 어머니와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잘할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머니 전 모기기를 잘하기 위한 10가지 사항에 대한 기술 강의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세계 어머니 전 모기기 주간과 관련해서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한 새로운 유인 잠수 기구 교룡호에 대한 잠수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기구는 수심 5038.5m까지 잠수함으로써 첫 단계 계획으로 내세웠던 수심 5000m 잠수 시험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설계상 교룡호의 최고 수심 제원은 7000m인데 그에 대한 시험은 2012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3차원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옷 견본 고울을 제작해내놓았습니다. 정보 처리 기능을 가진 소편으로 만든 이 고울은 사람들이 고울 앞에 서면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고도 여러 가지 옷을 실제 입은 것처럼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 고울에는 열수감 촬영기가 있는데 이 촬영기로 고울 앞에 선 사람의 몸치수를 재서 그에 맞는 옷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옷 견본 고울로는 100여 가지 옷을 입어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대학생들이 올해 10월에 오스트랄리아에서 진행되는 태양전지차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체로 태양전지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본체를 고이나 탄소 섬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험 중에 있는 이 차의 현재 속도는 시속 110km인데 제작자들은 차의 최고 시속을 135km까지 높일 목표를 세우고 연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저기압골과 조선동의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 해주, 함흥, 원산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으며 평성, 사리원, 청진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전반적 지방에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낮은 층구름과 가운데 층구름이 꼈으나 북부 지방에는 구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내일은 8월 3일 수요일, 음력으로 7월 초나흘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북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는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3일부터 4일 사이에 서해안과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 지방에서 폭우와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덕천 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